문화유산 방문 코스 중에 이번에는 천년 정신의 길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천년 정신의 길로 네. 가보시죠. 네,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문화유산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는 인간의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정신은 유연의 유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유산에도 반영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무형의 유산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장소로 둘러보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정신을 더듬어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천년 정신의 길, 그 신비로운 여정의 시작과 끝에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도시가 있습니다. 천년 고도 경주와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 안동입니다. 경주와 안동. 경주와 안동입니다. 와, 한국 중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곳. 그렇죠. 네. 그곳이죠. 자, 어느 장소를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먼저 소개할 곳은 경주의 대표적인 명소인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오! 오! 우와! 갈등 옷이 계속 바뀌시네요. 그렇죠. 총 11벌을 가져갔습니다. 11벌을 안경을 왜 쓰신 건가요? 조금 더 지적인 이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여긴 어디죠? 여기는 여기 기억난다. 저희 왜 추석을 항상 가던 곳이죠. 불국사를 가는 길이. 여기가 불국사구나. 네. 네. 와, 거의 대단. 불국사를 뭐 건축하러 오신 분 같아요. 설계하러. 설계도 한번 보러. 네. 어, 이 탑이. 이 탑이 다보탑이죠. 네. 다보탑 옆에 또 뭐가 있죠? 석가탑. 맞아. 3층 석. 3층 석탑. 우리 연습 많이 하시죠. 역사 똘똘인 거예요. 아, 지금 저기는 한 세네 번 가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언제요? 수학여행 말고요? 네, 가족끼리도 갔었고. 네네네. 아, 저 불국이라는 의미가 네. 우리가 신라 삼국 때는 불교의 나라. 그렇죠. 그렇죠. 부처님의 나라라는 의미고요. 신라인들이 그리던 이상적인 세계를 땅 위에 올려놓은 곳이 바로 저 불국사다. 석굴암 정말 멋있어요. 아, 정말 저기는 조금 전율 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왜냐면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나 바위를 뚫어서 만든 석굴이랑 다르게 이 석굴암은 조상님들이 너무 치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만든 거거든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과학이죠. 아, 네, 너무 잘 봤어요. 아, 정말 이걸 신비롭고 그렇죠. 또 경건해지고 마음 편해지고 맞아. 네. 부드러운 생명력이 느껴지는 석굴암의 봄존불은 우리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라 장인들의 그 기교와 신앙심의 깊이가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봄존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현우 씨도 네. 석굴암 직접 수학여행 가서 본 기억 있어요? 네, 저도 수학여행 가서 네, 석굴암 보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문화유산 이런 것보다 언제 점심시간이구나, 언제 빨리 도시락 까먹나, 친구들이랑 놀고. 석굴암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불국사보다 한참 걸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서야 보니까 조금 더 조상님들의 기술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죠. 생각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야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너무 죄송합니다. 네. 되게 석굴암도 되게 아름답지만 그 중에 정말 아름다운 다보탑을 제가 이 주먹 안에 갖고 왔습니다. 다보탑을 내 다보탑이 기원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손 안에. 아시겠지만 이 10원 동전 안에 다보탑이 있어요. 저희 봐도 돼요? 네네. 같이 볼까요? 진짜 정교하다. 또 이렇게 보니까 색다르네요. 제가 실제로 보고 온 다보탑이 이렇게 동전 안에 담겨 있으니까. 아니 지금 같이. 와, 진짜 너무 예쁘다. 기현 씨 감사해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또 네. 정말 가까이에 다 있네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시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 게 아니라서 주세요. 정말 경주에는 볼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거기는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다 유적이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여유롭게 2박 3일 정도 여행을 해야지만 그쵸. 경주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안동 하회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유. 어머, 그림답게. 여기 정말 예뻐요. 네, 저기가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갔다 왔죠. 여기가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죠. 하회마을 자체가. 네, 맞아요.
어머! 아, 여기도 갔다 오셨구나. 안 간 데가 없어. 언제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주 그냥 빠르게 다녀왔죠. 아. 와, 대단하다. 서울에서 되게 멀거든요. 어, 맞아요. 멀어요. 와. 여기가 사회마을은 시종마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풍산 유씨의 시종마을. 네, 맞아요. 네, 유씨의 시종마을이죠. 그 정선분들이 여기 살고 계세요. 아직도요? 네, 네. 네, 가면 정말 아직까지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셔서. 대단하시다. 네, 두 분 다 갔다 오셨죠? 네, 네 갔다 왔습니다. 네. 기현이랑 하회마을에 다녀왔는데요. 네네. 탈춤도 추고. 탈춤도 추셨어요? 네, 연습해 탈춤도 왔습니다. 추고. 일단 그날이 정말 또 너무 더웠어. 네, 진짜 한 30 폭염. 저희가 정말 약간 정신이 느슨해질 뻔했는데 그 선생님이 나이가 70이 넘으세요. 근데 정말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게을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탈춤이라고 하던데. 네. 여기서 잠깐 보여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별거 없이 그냥 네, 어떻게 해요? 이런 동작도 있고 뭐 네. 이런 부채, 담배대나 이런 거 네. 아, 그리고 그냥 이런 것도 이렇게 네. 그냥 흔히 보는 그런 이제 발 이용해서 이렇게 하신 네. 그걸 탈을 쓰고 네. 퀴즈 다 봤으니까 네. 퀴즈 한번 저희 풀어봐야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담연제 저택에 담벼락에는 구멍이 있대요. 아~ 저 용도가 뭘까요? 손을 넣는 건가요? 뭘까요? 수 뭐요? 편지함 같은 거 아닐까요? 현우 씨는 감이 좋아요? 아까 전에 정조대왕이랑도 통하더니 여기서 이제 하회말까지 진짜 편지예요? 와 편지함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와 이제 보통 사람들 대문 앞에는데 예, 예. 뭐 우체통이나 네. 네, 우편함 같은 게 항상 있으니까 오 신기하다. 너무 빨리 맞췄어요. 그러니까. 아,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우편함 말고 또 다른 용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근데 이거 좀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네 감동적이에요 저 용도. 새집? 새집? 아 그것도 감동인데 좀 더 형 되게 발상이 다르다. 너무 창의적이네. 그렇게 새집이 나오지? 역시 자 힌트 드릴게요. 상부상조. 쉬운 힌트를 주시면 안 돼요? 상부상조. 이웃집 쌀이 떨어졌을 때, 식량이 떨어졌을 때. 네, 정답으로 이거 할게요. 저기가 구멍이 크진 않잖아요. 내 주먹 하나에 가지 넘치는 돈은 탐내지 말아라. 이건 거의 뭐 박수 한번 칠까요? 선생님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 네. 천년 정신의 길을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네. 현우 씨 어땠어요? 일단은 이제 다보탑을 보면은 또 감동이 다를 것 같고 네. 어렸을 때 이제 보던 느낌과는 다르게 또 뭔가 이제 또 새로운 거를 저희가 느끼면서 맞아요. 봤으니까 경주를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경주를? 네. 그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죠. 네. 기현, 현우와 함께하니까 더욱더 즐거운 여정이었고요. 경주, 안동 두 도시 여행 시간 내서 꼭 강추 드립니다. 네.